오늘 저는 대단히 기구한 운명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당시 그 시대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명예도 아니면 어떤 권력도 그리고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한 환경 속에서 가장 주님이 인정하셨던 사람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한두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자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 제자들에 의해서 직접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했던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성령 사건이 임하게 되고 바로 그때부터 이제 사도들이에서 성령 받았던 사도들이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향유옥합 주님께 부었던 이 사건은 성경에 한 군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14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역시 오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이 여인이 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채택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의 사건에도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동일 인물 이 사건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은 네 권의 책에 자세하게 내 제자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구속사가 있고 이 속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으며 오늘 이 속에는 우리의 죄사함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오늘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사건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늘 어쩌면 지금 이 시간까지도 여러 가지 환경에서 짓눌려버린 그리고 답답함을 느끼고 가슴에서 무서워 응어리 전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어쩌면 본문에 소개되는 이 여인인지 모릅니다. 주요 환경을 돌아보면 너무나 비참합니다. 강조했습니다. 이 여인은 대단히 비극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간 기구한 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인정하셨던 미리 말씀드리면 전 성경에서 사람을 기념하라고 하는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여인 도대체 그는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사건은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에 누가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여자가 향유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7장 3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누가복음 7장 38절은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뒤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며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으며 그리고 예수님 발에 입 맞추며 성경 강조합니다.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을 맞췄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제도 상황에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에는 왕에게 나아갈 때 신하들은 반드시 왕의 발에다가 입을 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그런 존경과 경의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발에 입맞추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을 때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8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 집에 오늘 예수님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자가 향유값을 예수님께 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태복음 26장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아까운 것을 허비하는가? 여기 허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 왜 낭비하느냐? 누구에게 붓습니까? 예수님께 붓는 것을 가리켜 낭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허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8절에 두드러지는 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제자들이 앞장서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사건도 목격을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앞장서서 왜 저것을 허비하는가? 누구에게 붓습니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붓는 것을 가리켜 허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아까운 것을 왜 버리는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분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나 순교자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향유는 바로 돈입니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대단히 비싼 가치가 있는 그런 재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오늘 향유옥합 사건까지 이들이 이 제자들이 이 현장에 있을 때까지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중에 그들은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위기가 찾았을 때 도망갔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예를 들게 되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출세하겠다.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돈 벌겠다. 저 예수 따라다니면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해서 그들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붓는 향유를 자신들이 부은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드린 것을 가지고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낭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허비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계산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는 그 은혜를 어떻게 제가 보답하겠습니까?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때 대단히 인색합니다. 아까워합니다.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꼭 물질만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습니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엇이 되겠느냐? 이런 생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대개가 이런 생활 많이 갖습니다. 내가 문제는 내가 만들어 놓고 한두 번 평생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며칠 동안 했습니다. 작정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스스로 자신이 만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갑자기 기도해서 응답해 주길 바랬던 이 사람이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시험 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대개가 오늘 교회 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현장에 두 얼굴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다 부어버린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못 드리면서 드리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 드리는 것을 그것을 왜 드리냐고 낭비하는 것 같이 아깝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드리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얼굴들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뚫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면서 하실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주인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누가복음 7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 이 여자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여자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 너는 나를 초청해놓고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내 발을 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해놓고 너는 물 한 방울 내놓는 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물 한 방울 주는 것조차 너는 아까워하는 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누가복음 7장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5절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저 여자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게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맞춘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유대 관습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환영한다는 표현이고 그리고 축복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애초에 주님 앞에 물 한 방울 대접하지 아니하고 입에 입맞추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 또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저 여자는 향유를 내 머리에 부었느니라.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의 학설에 의하면 이 당시에 감람기름과 향유는 어느 정도의 가격의 차이가 있냐면 약 30배입니다. 최소한 30배 가격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감람기름은 흔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는 나드 향유라고 부릅니다. 나드 향유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말라야 산 속에 눈이 만년설이 덮인 곳에 소나무 숲에 그게 뿌리에서 이것을 채취하는데 한 나무에서 이 향유를 채취할 때는 몇 방울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단히 비쌉니다. 엄청난 고가의 가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 흔한 감람기름 한번 나한테 부어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향유를 내게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기서 죄 문제가 나옵니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를 가리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저희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나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인 계속해서 누가복음 7장 47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의문점을 갖습니다. 아니 하나님 물질이 많아서 많이 드리면 그럼 죄산 받습니까? 이러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다음 같은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계속된 내용 속에는 여인이 어떠한 한마디도 예수님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향유옥합을 갖다 붓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죄 사함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50절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기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진행형입니다. 너의 가는 길은 평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동일하게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 향유 옥합에 관한 이 여인의 이야기가 소개되는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을 기념하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여인은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성경 말씀 보게 되면 37절에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갖다 부은 향유가 어느 정도 가치였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입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학자들의 학설에 의하면 노동자가 1년 동안 꼬박 벌어서 모으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 정도의 돈이라고 했습니다. 1년 동안 노동자가 일해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창녀 일을 해서 그 돈을 모아 쓰는지 모릅니다. 전 재산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우리 모습을 영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창녀라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봅니까? 몸 파는 여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창기가 있죠.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쾌락에다가 내 몸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 창기 같은 인생. 세상 쾌락에다 몸 맡기고 세상 정욕에 몸 맡기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창기가 있습니다. 돈을 남편 삼습니다. 쾌락을 남편 삼습니다. 명예를 남편 삼습니다. 세상 권력을 남편 삼고 세상 종류를 남편 삼고 살아가는 많은 남편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 다 부어버린 이유가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것을 부었을 때에 그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이것은 몇 가지가 축복을 받아냈냐면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너 죄사함 받았어. 그리고 믿음을 칭찬합니다. 너 구원 받았다. 그리고 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여기서 다섯 번째가 뭡니까? 너 기념하라. 어느 곳에 가든 기념하라는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인공이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물질이 없으면 그럼 하나님 재산 못 받습니까?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결정적인 주님 입에서 선포되는 이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 여자는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하기 위함이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죄 없는 분인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 죄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리 천사가 와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다음과 같이 전해 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죄인이라 했습니다. 본문의 여자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면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같은 창기 같은 인생이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은 이 300데나리온 비록 내가 창기 인생 살지만 내가 세상에서 벌어들인 이 물질이지만 주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뭘 말합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으니 내가 드릴 수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전폭적으로 다 드리지는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나요? 물질 없습니까? 몸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세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은 이미 그 마음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 너는 죄사함 받은 사람이구나.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구나. 넌 이미 구원 받았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이 여인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내가 지옥 간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것을 드리는 것은,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은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하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린 1년 365일이 감사주일이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감사하십시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너무나 많습니다. 그 돌아보면 불평, 불만밖에 없는데, 그러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세상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세상 수많은 모래알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속에서 진주를 찾아내듯이 나를 하나님은 선택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모래알 속에 진주 같은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내가 입고 있으니 하나님 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는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23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는 왜 내게 물 한 방울도 주지 아니하며 감람류도 머리에 붙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내게 입맛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너는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죄사함의 은혜가 없는 사람. 다시 말해서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아무것도 드릴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입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이 있습니다. 마음도 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도 드리십시오. 이것은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에게서 받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억지로 하는 일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마음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여,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합니다. 내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게 거둔다 할지로다.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뿌리는 대로 수확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심는 대로 기도의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실 때 물질을 드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이 지역의 복음의 역사가 전 세계에 확산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뻐하며 드리는 자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항상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연보, 헌금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2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따라서 넘쳤느니라. 물질을 드리면 더 쪼들릴 것 같은데, 더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공식은 이렇습니다. 넘치게 드릴 만큼 내가 너를 넘치게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어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이 땅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몸이 내 것입니까? 그렇다면 병에 두른 걸 왜 모르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 몸이라면
이 땅에서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가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은 앞으로의 삶은 살얼음판을 딛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디서 꺼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땅을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조건도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다 주님께 포커스가 맞춰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더라. 주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세요. 한국교회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파도처럼 어쩌면 쓰나미처럼 한국교회를 향해서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오직 주님만 자랑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